주부 16년 차고요. 중학생 딸아이와 초등학생 아들을 둔 엄마 황예선입니다. 늦깎이 학생으로 이렇게 다시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좋은 결과가 있어서 부끄럽지만 너무 행복합니다. 그리고 옆에서 항상 저한테 응원해줬던 남편한테 먼저 고맙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어요. 학점 은행제는 많은 분들이 주위에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알고는 있었는데 아이들이 어릴 때는 아이들하고 같이 있어줘야 되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저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요. 근데 아이들이 자라면서 이제 제 시간도 생기고 그렇다 보니까 그 시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무엇인가 공부를 해보고 싶고 그렇게 고민하던 중에 이제 제가 아이들을 무척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보육교사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주부로만 15년 차인데 제가 끝까지 잘 해낼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이 좀 있었죠. 그리고 그 당시에 뉴스에서 아동폭력에 대해서 크게 보도가 됐었기 때문에 사이버를 통해서 공부를 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시선이 사실 부담감을 많이 준 건 사실인데 나로 하여금 주위 사람들에게는 사이버로 공부를 해도 정말 훌륭한 보육교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많은 엄격기간이 있었죠. 그래서 인터넷 검색도 며칠 해보고 또 주위에 그런 지인분들한테도 많이 묻고 했었는데 그래도 가장 친숙하고 인지도가 높은 에듀를 선택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수강을 하면서 정말 교수님들의 그런 강의가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사실 늦가기로 시작하다 보니까 잘 이해 안 되는 부분들도 있었는데 그런 걸 이렇게 상담을 할 때마다 이해가 될 때까지 설명을 해주시는 게 너무 감사드렸고 정말 감사하고 지금도 그리고 일단 학습 그 프로그램 자체가 에듀얼 측에 너무 잘 짜여져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 에듀얼은 선생님이다? 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어렵지만 가장 쉬운 거 모두들 알고 계시겠지만 선배님들이 말하신 것처럼 그때그때 하루하루 밀리지 않고 학습하는 거 성실하게 그것을 실천하는 거 그게 가장 큰 진리이고 노하우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해낼 수 있습니다. 시작하세요. 에듀얼 화이팅!